안녕하세요. 세알람입니다. 세알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섯 번째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구독자 수도 요즘 보험에 2021년이죠, 지금이? 21년이죠. 23년이 아니죠? 미래를 갔다 오셨어?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아, 예. 뭐. 요즘 자꾸 일도 많아지고, 그리고 구독자분들 많아지고, 그리고 저희가 자꾸 활동하는 범위도 좀 많이 넓어졌어요.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점점 세알람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, 이번에도 열심히 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여섯 번째 또 기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. 또 근데 그냥 카메라를 없이 하려고 했어요. 날도 솔직히 너무 덥고 매번 막 이렇게 한다 뭐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러려 했는데, 다섯 번째 기부를 하고 난 뒤에 좀 많은 브랜드들이 같이 연락이 왔어요. 이제 기부 활동을 할 때 함께 같이 동참해서 우리 세차 시장에서 세차 브랜드들도 함께 동참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말이 있었는데, 여섯 번째 할 때쯤에 좀 혹시나 해서 연락을 드려봤는데 또 흔쾌히 응해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몇몇 브랜드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브랜드들 브랜드인데 좀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기로 좀 하신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또 알리고요, 또 이게 영상을 찍지. 기부 이 기부 브이로그예요. 사실 저 박스는 그냥 저희가 나는 택배 박스고 사실 뭐 저거는 기부와 상관이 없고 기부 물품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. 아, 이쪽에 짜란. 아, 날 더워. 기부 물품이 일단은 뭐 하나 둘 셋 넷 팔레트 거의 다섯 팔레트 지금 이번엔 세탁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가전까지. 자전거에 세탁기까지. 구독자분이, 구독자 어머니, 부모님이 하시는 농장에서 복숭아도 내가. 복숭아. 몇십 키로 갖고 왔어, 이것도. 복숭아 있어도 달아. 침 나와. 미안다. 우선은 짐을 하나씩 좀 날라보도록 할게요. 날씨 덥다. 내가 아까 여기 손목 이거 나르다가 박스 베어가지고. 내가 오늘 손을 못 써. 나 굴절. 뭐 살아있는데. 아, 굴절. 날라주세요. 아, 네, 일단 나 장갑 좀 끼고 올게요. 장갑은 껴야 되니까. 아, 제 거 하세요. 아니요. 오늘 못하니까. 뭔 소리요. 선생님 활약이 제일 중요해. 아. 오늘은, 이거 장갑 줘봐. 빠꾸. 아니, 이게 지금, 이게 날아다니는 건데, 지금 이게. 아까 말했다시피 힘줄이. 나가. 아니, 오늘 너 뭔 퇴근해? 아니요, 열심히 하. 퇴근해. 아니요, 두 개씩 나르면 되죠? 이렇게 두 개씩? 아니, 아픈 척을 하니까. 뭔가 우리 바보같이 하는 것 같아. 여기서 둘. 그러니까 전달을 하자, 전달을. 그래.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. 그러니까 나처럼. 자, 잠시만요. 천천히. 여기 안에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. 아, 몰라. 아니. 우리 엠본부에서 진짜 통 크게. 이번에 협찬이 아니지? 우리가 하도 방송만 하다 보니까 협찬이야, 그런다. 협찬이 뭐냐, 협찬이, 임마. 같이 나눔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 엠본부랑 사실 이번에가 또 두 번째 나눔을 하는 거거든요, 같이. 그때는 광주에서 한번 했었고, 이번에 대전에서 한번 했고, 엠본부는 사실 뭐 너무 많은 기부 활동을 많이 해서, 광주에서 특히 뭐 재단, 그런 활동을 해요. 그래가지고 뭐 이걸 좀 나열하긴 그렇고. 하도. 뭐 이거 다 하면 한 1시간 걸릴 수도 있어, 말하려면. 그래가지고, 엠본부에서도 세알람 이제 같이 기부하는데 동참을 해주셔서, 참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만 짭다리, 이게 짚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, 여기가. 진짜 자세 봐라, 다리가. 이거. 마프라. 마프라. 뭐, 아. 내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, 이렇게 하면 또 빨아주는 것 같다고. 근데 뭐 그게 사실이긴 하잖아, 뭐. 제일 좋아하긴 하지. 니 취향이니까 뭐. 그리고 마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대표님이 사실 해외로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세요. 선교활동을 다니세요, 해외로. 아이디를 좋아하셔가지고 해외로 가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. 대표님 거 카카오톡 사진 보면 대표님 사진 하나도 없고 다 그런 활동했던 사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도 많이 들고,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마스크 기부 활동을 가장 먼저 했던 분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저희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참 감사할 뿐입니다, 이러니까. 이번에도 연락을 드렸는데 정말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다 정말 됐네요. 감사드립니다. 아, 그래요.
아야야. 더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8.15 광복절 때마다 항상 기부 활동을 이미 하시더라고요. 근데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. 정말 우리도 같이 하자. 같이 좋은데, 좋은 일 하는 건데. 우리가 더 클래스가 빠질 수 없다. 또 하면서. 아이고. 연락을 주셔가지고. 이렇게 하고 있게 됐습니다. 더 클래스가 진짜 좀 시원시원하게 물품을 많이 보내줬어요. 자전거, 저 자전거일 줄 난 상상도. 이 안에 야구방망이도 들어가 있어. 야구방망이도 있어? 애기들 그 운동용품, 체육용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, 또. 아, 으이씨. 단순 뭐 의류나 뭐 먹거리가 아니고 데드리프트 할 것까지. 그것까지. 맛있겠다. 조지향에서 캘리포니아. 옮겨요, 뭐해. 네? 캘리포니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. 아 미안합니다. 빨리 옮겨야지 그거. 캘리포니아에 복숭아 있냐? 조지아는 커피지. 그렇지. 그치. 무식한 놈아. 조지아는 커피. 맥심은 어디요? 맥심. 맥심은 어느 나라요? 맥심은 골드. 아 진짜 미치겠네. 오늘 저희 세일남에서 또 택배 그 저희 전담으로 해주시는 기사님이 기부 활동한다고. 또 저희가 차가 부족했어요. 한 대를 빌렸는데도 코토 하나로는 좀 부족할 만한 양이었지. 근데도 기사님이 좀 늦게 퇴근하시고라도 좀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다행히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. 저번에는 저희가 양이 적어서 승용차로 다 옮겼었는데 이번에 트럭 두 대를 따서 실은 거예요. 아 그래도 뭔가 이게 뿌듯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새알람에서 협찬을 또 해주셨어요. 새알람 분들이? 새알람 분들이 유튜버 있잖아, 새 유튜버 분들. 그 중에 한 분 되게 잘생겼더라고. 아, 등치 좋으신 분? 아니, 걔네 별로고. 죄송합니다. 땀에 눈이 들어가가지고. 앵공구랑 더클래스랑 마프라에서 보내준 게 품목만 60품목이 넘어가요. 60개. 네, 그래서 뭐 생활용품, 생필품, 뭐 기타 등등 진짜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보내줘가지고. 저희가 할 게 없더라고요, 나중에 되니까.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 이제 어떤 게 필요하세요? 말씀드렸더니 거의 다 생필품이기는 한데 근데 진짜 조심스럽게 이번에 우리가 여기 보육원은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 곳이거든요, 한 곳만.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. 세탁기가 좀 필요하다. 세탁기. 근데 군대에서도 그렇잖아. 뭔가 보급 받아요. 나라에서 이제 지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맨날 써야 된단 말이에요. 애기들이 많다 보니까. 그러니까 이게 빨리 고장나는데 AS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대. 아. 그 있잖아. 군대에서도 막 보급 받잖아요. 세탁기 이제. 그렇지. 중대당 하나씩 나오거나 뭐 하잖아. 근데 그 수백 명 같이 쓰니까는 빨리 고장나잖아요. 다른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협찬이래 자꾸. 아무튼. 너무 많이 나눔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오늘 저희가 세탁기 6대 들고 왔습니다. 6대. 새알람 분들이 주셨어. 새알람 분들. 나 그걸 진짜 지가 지입으로 이렇게 하게 돼. 자전거 싫었네. 자전거 뭘 넘어간다. 그럴까?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 돕는 건 돕는 건데 우리가 직원들한테 못 이기긴 못 이기가 봐. 아무도 안 도와줘. 다 지금 저러고 있어요. 보세요. 그래서 세알람은 굉장히 행복한 회사입니다. 뭐. 저희는 직원들이 저렇게 해도 네. 저희는 마냥 행복합니다. 이제 그물 씌우고 보육원으로 이동을 해볼게요. 바로 가보자고. 오이씨 덥다. 어이구야. 아 운전 좀 조심 좀 해주세요. 천천히 스무스하게 안 되나? 나 원래 포터던 이 스틱? 그렇지. 아 그치 스틱이 좀 마시긴 한데 이거는 오토네. 근데 오토도 힘이 좋네. 오토도 개짝이 나더라고. 너무 힘들어요. 에? 뭘 쓰고 있는 거. 아니 우리 지금 이거 다 날르고서 지금 감독님 지금 가만히 있네. 그래요.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 일 하러 가는데 힘들단 소리 나오고 있고 말이야. 맞아. 난 이거 새벽 한 4시까지 해도. 난 이틀, 3일은 밥 안 먹고 할 수 있어. 밥 안 먹고 난 잠도 안 자, 그냥. 물도 안 먹어도 돼, 나는. 알잖아. 알지. 그치? 너의 열정을 내가 알지. 그치, 알지. 자.
잘 봐요. 나 트럭 운전 잘 해요. 아, 전문가야, 이게 전문가. 아, 뒤에다가 1톤 트럭인데도 10톤씩 싣고 다녔어. 그건 불법 아니야? 과적은 그럼. 아니. 그러진 않았습니다, 그냥. 뭐, 그만치의 무게, 그런 느낌이었다, 그런 거 아니야. 잘 한다, 이거지. 아이고, 또 참나. 그런 거지? 네, 그럼요. 문자 뭐 안 겸해.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진심으로 받아들이나. 신고 좀 해주세요. 내가 포토로 200 쏘는 거 보여줄게.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이 그냥 간단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. 대전에 이제 대전 서구에 있어요. 저희가 본사가 대전 서구에 있는데 집도 그렇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보육원이에요. 쉽게 이제 뭐 보아원이라고들 알고 계시는 곳인데 좀 뭐랄까 그 홈페이지를 이제 봐도 보통 이제 그런 보육원들은 보육원 홈페이지에 기부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 사진 같은 걸 또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러더라고. 그래야 또 이제 그 홍보 기부라고도 하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홍보 기부. 제가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해서 이런 보육원이 대전에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게 홍보 기부라고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홈페이지 상이나 이제 뭐 인스타나 보면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. 많지. 좀 많이 적더라고요. 적더라고 거의. 그래서 그리고 직전에 갔을 때도 이제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정말 단단하기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, 또. 이 여름나기가 또, 뭐, 우리만 힘들지. 우린 지금 에어컨 나오잖아, 지금, 이 차 안에서. 아, 뭐, 그치. 날 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, 또.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.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또 선물을 좀 몇 가지 또 넣긴 넣었어요, 또. 또 다양하게 준비했죠. 아. 여기 이 보육원이 진짜 이 갓난아기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가지고. 성인 직전. 그래가지고, 이게.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이 물품들 좀 마음에 들어 하겠지, 애들이?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쪽 보육원에 계속 이제 저희가 지금 했었는데 아이들이랑 뭐 촬영을 할 생각도 없었고 왜냐면 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뭐 아무튼 생각조차 안 했어요, 촬영은.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얼굴 한번 못 본 친구들이 많거든요.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친구들 좀 몇 명 빼거든? 멀리서 그냥 보던 애들 진짜 어리더라고요. 진짜 어리더라고요. 생각보다 학교 규모는 꽤 큰데 이제 좀 뭐랄까 청소년부들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좀 어린애들도 있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기는 했었죠 그때는. 그리고 기부도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한 곳에다가 계속 이제 해주는 게 가장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뭐 어떠한 단체에다가 이제 뭐 돈을 보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한 곳에다가 필요한 걸 물어보고서 하는 게 이제 또 좋다고 이제 주변 분들이 조금씩 이제 알려주셨어요. 너 기부하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. 맞아. 네, 기부분들도 확실히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. 우리 구독자분도 저번에 이제 직전에 했을 때 이제 완전 어린애들 있는 것도 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분도 옷을 한 박스나 보내줬어요. 진짜 엄청 많이. 맞아. 우리 세알람 단톡방에 계신 분이 참 제가 뭐랄까 좀 많이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은. 이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일을 하면서도 좋은 분들만 많이 만나게 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난 게 저희가 제가 귀인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. 되게 가식적이다. 왜 나오냐고. 동화책 읽듯이 지금 뭐? 야 이제 좀 지쳐서 그렇지. 나의 진심이라고 임마. 그래요? 그걸 목성이 보통 여자 아니면 마음을 안 줍니다. 무슨 소리지 이게? 모든 기부 물품을 다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. 아, 끝났어요. 이제 해가 졌습니다, 드디어. 아, 해가 져가고 있어. 네. 오늘 날도 덥고 이 많은 물품을 옮기느라 굉장히 힘이 들긴 했지만 여기 계시는 이 원장님도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을 해주셨고 또 이 아이들도 이 물품으로 기뻐할 모습을 또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야구하고 놀고 하는 거지. 아, 뭐 자전거도 타고 뭐 그럴 모습을 또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기는 하네요.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알람이 그간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성장도 했어요.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었고 자 뭐 어떻게 보면 쇼핑몰로 지금 개선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영상 촬영들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지금 바뀌기 시작했고 촬영팀도 좀 늘어났고 그렇지. 더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번
이 기부에서 사실 그만큼 또 돈 투자도 많긴 하거든요. 사실 세알람 뭐랄까 사람도 한 명 더 써야 되고 영상팀이나 편집팀도 한 명 더 있어야 되고 쇼핑몰 좀 더 서비스 늘리려면 뭐 이런 걸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쇼핑몰이 어떻게 보면은 할인 이벤트 같은 걸 가장 못하는 아마 쇼핑몰일 거예요. 이 시장에서는. 근데 조금씩 모아가지고 매 분기마다 지금은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줬죠. 사실 나머지 세 브랜드가 더 클래스도 그렇고 앵금구도 그렇고 마프라도 그렇고 그래서 참 동참 참 좋은 일에 동참을 해준 거에 대해서 그 세 브랜드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감사합니다. 사실 여러분들 없었으면 저희가 이 일을 오래 할지도 못했을 거고 남을 도울 여건도 안 됐을 거고 그랬을 수도 있지 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시면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한 또 과한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또 남들한테 나눌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세차 아니지만 땀을 세차로 더 많이 흘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람차잖아. 앞으로도 새알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새알람도 열심히 또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어디 봐야 돼요? 카메라 어디 이쪽이에요. 정신이 나가지고.